시작. 용서 30. 6탄 그냥 바로 갑니다. 사그락 사그락. 마왕 메스우드 ASMR. 그분에게서 나는 힘을 받았다. 어차피 미움만 받는 인생, 차라리 세상 따위 파괴시켜주지. 사그락 사그락. 숲의 괴물들이여, 침입자를 용서하지 마라. 사그락 사그락. 짜잔, 시간의 여신님이에요. 용사삽시 용사삽시, 또 파멸의 주문이 시전된 것 같아. 망성은 숲의 가장 안쪽에 있어. 그런데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우선 다리를 건너야겠네. 이 마을까지만 간다면 망성에 가깝지만 이 숲을 조심해. 아까부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럼 편하게 가볼거나? 뭐가 편하다는 거야 도대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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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 일단 마을을 먼저 가서 마을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아, 일단 다 있을 만한 건 다 있는 것 같고. 나는 리처드, 음유 시인이다. 옆에 늑대는 로빈, 내 파트너지. 월, 월. 당신, 이 앞에 숲을 넘어갈 생각인가? 마왕이 나타난 이후로는 마의 숲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근엔 밤낮으로 강한 마귀가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그래서 말인데 어때? 혼자 숲을 통과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다음 마을까지 함께 가질 수도 있는데. 나는 싸움질은 질색이지만 로빈이라면 그 근방의 마물은 한방이라고. 뭐 그래도 공짜는 아니지만. 일단 300골드쯤 준다면 꽤 고마울 것 같은데. 뭐 마음이 내키거든 부탁하라고. 이씨, 300골드. 둥근 방패. 둥근 방패. 약초는 일단 사고. 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도끼 아니야? 똑같은 도끼 같은데? 다른 도끼인가? 역시 목두순 목소리는 개꿀입니다. 감사합니다. 방패는 일단 사고. 아, 지금은 돌도끼예요? 오케이. 일단 돈을 모아. 시간 다 될 때까지. 300, 거의 400 이상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되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안 되는데. 안 돼. 자, 약초 모으고 빨리 가자. 약초가 아니라 돈, 골드 모으고. 300 모았어. 잠깐만. 아, 300을 모았는데 200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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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더 모으고 이왕이면은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게 낫겠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들어가. 됐어, 이제 완벽해. 완벽, 완벽, 완벽. 리처드를 고용한다. 고마워. 미안한데 말이야, 예술이란 것은 이렇게 보여도 꽤 돈이 들어서 말이지. 그럼 가보실까? 리처드를 동료로 삼았다. 가자. 저기,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너 말이야, 마왕을 무찌를 생각이지? 아, 노노,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가 용사의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어. 저기, 노래의 참고가 될지도 모르니까 가면서 너의 여행 스토리 좀 듣고 싶은데. 어쩌라고. 아, 여기도 마을이 하나 있네. 갑자기 국왕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원래? 뭐야? 너도 그냥 발만 빨랐던 게 아니구나. 이놈은 나의 파트너 로빈. 요시, 마을에 도착한 것 같아. 조금 아쉽다만 어쨌든 여기서 바이바이. 너도 용사 섭에게 바이바이 하렴. 헐. 아 뭐야, 마을에서 끝나는 거야? 로빈은 나 말곤 아무도 안 따르는데. 아, 그렇다는 건 용사섭, 너는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야. 이렇게 된 이상 한 번 더 늘려야 되나? 300골드. 안전하게 시간을 한 번 더 늘리고 가야 되겠죠? 아니면 15초로 그냥 바로 직진? 돌진? 한번 도전? 15초! 사그라, 방해하지 마. 10초. 헐, 호다다다, 호다다다, 호다다. 뭐야, 에이. 사그라, 사그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ASMR. 야, 약초도 안 썼어. 퀘스트 완료. 여행자여, 기다려주시게. 세계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하오. 이것은 담내이세, 받아주겠나? 그럼 건강히. 건강 샌들을 얻었다. 용사라면 샌들이지. 수고요, 용사섭씨. 아, 그건 그렇고. Unbelievable. 첫단 나뭇가지 파멸의 주문을 전수해주다니. 역시 파멸의 주문을 전파하는 수수께끼의 임무를 내버려둘 수 없겠어. 가자 용사섭씨, 다음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자, 엔딩도 보셨고요. 6탄 엔딩 보셨습니다. 게임이 아주 시리즈가 많아요. 아예 동이야. 그러게, 너무... 음유시 인간 늑대라는 이색 콤비의 힘을 빌려 무사히 마의 숲을 지나 나무같은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섭. 나도 애완동물이 가지고 싶다고 몰래 생각한 용사섭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용기의 산편 기대해주세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레벨이 리셋돼요. 이게 다음 지역이 아니라 다음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1부터 하지. 수고했어. 다음에 힘내보자. 나의 자신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 근처엔 희귀한 박쥐와 쥐마귀가 있을 것이야. 숲은 정말 멋지지만 이제 질렸어. 빨리 다른 것도 보고 싶어. 이곳엔 불의 부족이라 불리는 용감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지? 그냥 가자. 네, 어서오세요. 용사 삼지. 지겨워 이제. 살짝 지겨워지려고 그러는데. 7단. 용기의 산.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여기에 바위가 있어서 다행이었군. 안심하고 배운 파멸의 주문인과 뭔가를 쓸 수 있다. 무기물 만세.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잠깐. 용사섭씨, 큰일이야.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뭐가 큰일이냐니. 이걸 보라고. 마왕성으로 가는 길이 바위로 막혀있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마왕성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힘내 용사섭씨. 바위를 치우고 마왕성으로. 저 근데 몬스터 이름이 왜 저래? 꽥꽥껄 꽥껄 막 이러니까. 마왕성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바위는 옛날 불의 부적이 놔둔 것 같구만. 고저스 갑옷 3000 골드 갖고 싶다. 고저스 갑옷 갖고 싶다. 비싼 약초 뭐야? 와, 약초도 이제 비싸게 파냐? 외부인에 파는 건 이것뿐이라고. 산의 정상은 거룩한 곳. 그래서 바위를 놓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산으로 가고 싶다면 족장에게 말해야 한다. 이 산은 불의 부족의 거룩한 산. 외부인을 들여보내는 곳은 안 된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 꼭 가고 싶다고. 외부인, 산 정상 못 간다. 하지만 우린 좋다. 매우 용기 있는 녀석. 여기에서의 동쪽은 시련의 길이 있다. 그 끝에 동굴에는 용기의 증표가 있다. 너 용기의 증표 가져와라. 그럼 산 정상 가는 거 허락한다. 내가 안내한다. 너는 동쪽 길 막은 돌까지 온다. 이제부터 시험된다. 너의 용기. 불의 부족 젊은이는 바위를 치워주었다. 그럼 17초. 여기 어떻게 가? 길이 끊어져 있는데. 건너겠습니까? 예. 오, 이럴 수가. 건널 수가 있었다니. 14초, 13초, 빨리 가야 돼. 12초. 야, 나 망했어. 나에게도 말하지 않고 용기의 증표를 들고 나오는 내 놈과 나온 것이 네 놈이냐? 지금이라면 용서해준다. 용기의 증표를 놓고 당장 사라져라.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요. 힘으로 짓누르는 수밖에. 인간 주지,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봤자 늦었다. 나 8초 남았... 이만큼의 위협에도 꿈쩍도 않다니 대단한 용기다. 너야말로 진짜 용사다. 용기의 증표는 너에게 어울린다.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공포 라디오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왜 다들 게임 방송 안 하시냐고 하신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야, 지금 안 돼. 내 공포 라디오가 안 돼. 그럼 재미 없어져 버렸. 비싼 약초를 하나 먹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잘했다. 그럼 용기의 증표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비석 조사해 본다. 산 정상 가는 길 열린다. 가는 길이 열렸다. 시작의 초원에선 거금을 가지고 있는 마물을 한마디 만날 수 있다. 어? 시작의 초원에서? 어? 시작의 초원? 어디 시작의 초원이 어딘데? 아, 여기? 여기서? 거금. 아싸병. 아싸병. 고저스 가보스. 아예르스. 아구스. 야. 야, 이제 빨리 가야 돼. 마왕 잡으러 빨리 가야 돼.
잘 왔다. 파일을 지우고 오게끔 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그 짓도 여기까지다. 아, 뭐 여유롭지요. 뭐시? 여기까지인 것은 나였나? 퀘스트 완료. 어이, 기다려. 너 쓸만하다, 상당히. 이거 준다, 소중하게 사용한다. 그럼. 용사섭은 청동창을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섭씨. 불의 부족은 무뚝뚝하지만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 나무였다, 파위였다. 마음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풍부해지네. 다음 땅에서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용사섭씨, 굴하지 말고 힘내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엔딩이 울컥하네. 막 감동이 막 올라오네. 진짜 세상을 구했다는 그 자신감, 자부심, 뭔가 보람참. 아, 여자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수 없어. 아, 그 맵에서 얻을 수 있는 장비 이름인가 보다, 저게. 천년 묵은 천년. 불의 부족에게 그 용기를 인정받은 용사섭. 그들의 성스러운 산을 악의 손길로부터 지키는 것에 성공했다. 가라, 밀어라, 용사섭. 세계를 악에서 지키기 위해. 다음에 용사 30, 끝없는 사막편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는 해설이 드립을 안 치네. 돈을 잔뜩 가진 마무리 있대. 어? 이게 아까 그 소리 아니야? 아까 그거 아니야? 아, 맞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아닌데?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뭘까 그러면? 아, 장비가 있고 분기가 있어. 분기. 장비 오케이, 장비 오케이, 동료 오케이, 장비 오케이. 그럼 벌레 러브는 뭐야? 분기. 여기서 분기가 있나 봐. 30탄까지 다 할 거냐고요? 모르겠어. 해보고. 일단은 쭉쭉 그냥 가봅시다. 일단은. 아, 고저스 갑옷 뭐 끝장나네요. 용사 30. 벌써 8탄. 이거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무한사마. 마을 녀석들, 절도 이 몸을 마을에서 내쫓았구나. 뱀이 싫다느니 어쩌니 짓거리다니. 이렇게 귀엽지 아니한가? 뱀의 멋짐을 모르는 놈들은 이 세계와 함께 멸망시켜주지. 용사섭씨 위험해. 또다시 망이 파멸의 주문을 발동했어. 그 망도 참, 세상을 멸망시키면 뱀씨도 멸종돼버리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까나? 서둘러 멈추지 않으면 뱀씨와 함께 세계가 멸망해버려. 목표로 해야 할 망성이 여기야. 이 주변은 좁은 사막이 계속 있으니까 망성에는
걸어갈 수밖에 없네. 이 사막은 무한사막이라 불리고 있어. 무턱대고 나아가다가는 어느샌가 마을까지 되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중히 가죠. 세계의 운명은 용사 섭씨의 손안에 있다규. 실수를 쥐어서 터뜨리면 안 돼. 아이, 딱꼭질이 다 나온다. 일단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행자여, 사막을 넘어갈 작정인가? 조심하시게나. 앞으로의 사막은 사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장소네. 길을 잃어버리면 마을까지 되돌아올 것이네. 그런데도 이 사막을 건너가는 여행자가 있다네. 그들은 선인장이 있는 길로 가면 좋다고 했지. 선인장이 있는 길. 오키도키요. 철검. 사고 싶다, 철검. 약초 하나 사고. 섬님 따라하다가 우리 집 아저씨가 나보고 미쳤냐고. 뭘 따라했는데. 여보, 여보. 이랬어. 설마. 여보, 여보. 선인장이 있는 길. 선인장이 있는 길. 선인장이 없었구나 밑에. 야야, 10초 9초. 야야, 안 되겠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됐어. 다 죽었어. 선인장이 있는 게. 선인장이 있는 길. 선인장이 적은 쪽으로 갔더니 마을로 되돌아가 버렸어. 선인장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선인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인장이 많은 쪽. 넌 누구냐? 나는 바바라. 이 근처에서는 조금 이름이 알려진 전사지. 너 사막을 여기까지 건넜다는 건 사연이 있을 것 같다. 마왕은 뱀을 이용한다고 들었어. 우리는 둘째치고 조종하는 뱀은 번거롭지. 어때? 나를 고용하지 않겠어? 장비대금 250골드를 지불해준다면 뱀 퇴치를 도와주도록 하지. 바바라를 고용한다. 확실히 250골드구나. 시간 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지금 돈을 내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많이 기다렸지? 그럼 출발하자. 돕는 것은 사막을 빠져나갈 때까지만이야. 그것에 대해선 잘 부탁해. 바바라가 동료가 되었다. 야야, 선인장이 많은 쪽. 야, 8초. 5초. 야야야야. 선인장이 많은 쪽, 많은 쪽, 많은 쪽. 어? 이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요. 많은 쪽. 네 개. 어? 여기가 아니야? 이상한데? 아, 저 위구나. 아, 위였어, 위. 이렇게 된 이상 돈을 더 모으자. 기도는 충분히 하자.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요, 여기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에이, 진짜. 사막을 넘어서 멀리에서 모처럼 왔는데 아쉬워라. 길이 소리에 맞춰서 나눠라. 배드 스네이크. 아, 예, 아니구나. 제 배드 스네이크가. 예. 오!
데뷔한 이격이었다고. 너무 강해 버리고요. 이봐요, 잠깐. 겨우 따라잡았네요. 정말 이제 당신 발빠르군요. 하지만 발빠른 남자는 멋지죠. 자, 여기요. 마음을 처치해준 답네요. 그럼 이만 실례. 빠른 칼을 손에 넣었다. 저 커터칼 아니니? 이런 이런, 이것으로 간신히 이것도 평화로워졌네. 그래도 사막의 뱀 출현까지 망이 되다니, 뭐든지 망이 되는 것 같네. 우리가 쫓기고 있는 것도 어지간히도 세계를 파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도대체 어떤 녀석인 걸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7탄 끝났고요. 벌써 30분이 지난 거야? 미로 같은 끝없는 사막을 지나 아름다운 여검사 바바라의 힘을 빌려 마왕이라기보다 그냥 뱀주의군 같은 어서오세요. 마왕이라기보다 그냥 뱀주인 같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또다시 세계를 구한 용사 섭이었다. 바바라에게 작별을 구하며 끝없는 사막을 뒤로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멸망하는 마을편 기대해주세요. 아니, 오늘 켜낭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적당히, 또 너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달리면 지겨울 것 같아.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이어서 하지 뭐. 이건 굳이 뭐 스토리를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지 않으면 너무 궁금해 미칠 뭐 그런 게임은 딱히 아니니까. 용사 30. 발타. 아닌가? 망해가는 마을. 마침내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 부탄이었나 지금? 이걸로 세상을 검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혹시나 이몸께 도전하는 몸이 있다고 해도 이 번개 공격엔 버틸 수 없을 거다. 인간놈들 진정한 공포를 뼈저리게 느껴라. 여기 망은 파멸의 주문뿐만 아니라 번개도 초청하는 것 같아. 망성은 여기긴 하지만 그저 구탄이죠. 그냥 보면 길이 없네. 일단 마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자. 왼쪽에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어서오세요. 아, 8탄. 그러니까 아까 7탄 했잖아 우리. 8탄은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번개로 이것저것을 파괴한다. 그럼 8탄은 어디 있는 거야? 서쪽으로 갔다. 레이피어 하나 사고. 어, 여기도 마을이 있네. 텐트 안에 있는 남자는 최근 망성까지 들어가 봤던 것 같지만 지금은 저 상태로 제대로 말도 못한다. 우리 형님은 떠돌이 전사야. 이 땅의 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망을 쓰러뜨리려 이래저래 노력해서 망성까지 제 새끼를 알아냈다고. 새끼를 빠져나와 망성에 간신히 도착하자마자 이 번개놈 새끼 다이렉트로 형님께 번개를 우르륵 쾅쾅하고 떨어뜨린 거야. 제가 부탁해. 형님을 위해 약을 가져다 줘. 형님이 나오면 반드시 망성으로 가는 새끼를 알 수 있으니까. 약을 손에 넣어라. 제가 뭐 헤맸나요 지금? 지금 헤맸다고 보기에는. 망성까지 간 남자가 아까 그 남자. 약은 텐트에 있습니다.
약을 손에 넣었다. 헐, 마을이 파괴됐어. 야, 형님에게 약을 주었다. 왔다 왔어. 상당히 좋아졌어. 난 당신을 모르지만 고마워. 나는 이제 찌긋찌긋하지만 망성으로 가고 싶거든 길을 가르쳐주지. 밖으로 나가자. 알았나? 잘 들으라고. 우선은 이 다리를 건너야 해. 다리를 건너고 곧바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면 북쪽에 바위가 있어. 그 바위 앞을 조사하면 빠지는 길이 있어. 어때? 제대로 알아들었어? 내 몫까지 열심히 해줘. 시간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삼촌데? 1, 0, 행. 여기를 다시. 할로. 여기를 먼저 들렸다 갔어야 되나? 아닌데, 여기 여신도 없는데? 이거 진짜. 잠깐만. 어이? 아, 이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을이 파괴돼. 일단 최대한 하고 병단 먹고 레피어 사고 기도하고 여기서 잠깐만 바로 가서 약초 사고 약 넣고 터지고. 아, 설마. 아, 뭐야, 말이 파괴돼도 할 수는 있네. 기도는 할 수 있네.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다시 돌아와야 돼서 일단 여기서 더 채우고 기도하고. 아, 기도하니까 마을이 고쳐졌어. 야, 뭐 한 거야. 야, 지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나? 나의 번개를 받으라. 후다다다다다 호다다다 호다다 호다다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 번개 끄떡도 없다니 말도 안 돼. 퀘스트 완료. 어이, 네가 마왕을 무찔렀구나. 겨우 몸 상태가 돌아와서 보러 갔는데 마왕이 없더라고. 이건 마왕을 무찌른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사섭은 파워팬티를 손에 넣었다. 파워팬티. 수고했어 용사섭씨. 근데 이번 망은 흉악한 망이었지. 빨리 파멸의 주문을 퍼뜨리는 녀석을 찾아야겠어. 좋아, 그럼 다음 지역으로 가자 용사섭씨. 그나저나 춥지 않아? 이제 추운 지역으로 가야 되나? 마음 씨고 온 사람. 이사간 아우로 형의 상처를 치료한 용사섭들. 형님이 알려준 샛길로 샛길을 지나 마왕석에 도착하여 벼락을 사용하는 마왕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약을 먹어 금방 큰 부상을 나았다고. 뭔 소리야? 대체 무슨 몸으로 되어 있어 형? 아하. 형이 약을 먹고 금방 큰 부상이 나았다고. 대체 무슨 몸으로 되어 있어 형? 이라고 생각한 용사섭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아름다운 마왕편 기대해 주세요. 아, 흉악이 일본어로 쿄아쿠고 그래서 흉악하다고 했다고. 아, 오, 깨알 상식 감사합니다. 판매 중인 레이피어는 반드시 사둬야 한다. 왕 중에 원래 인간이었던 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피어? 내가 레이피어가 있나? 8 했네. 무한사막이 8탄이었네. 너무 빨리 깨가지고 8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8탄 했어. 9탄. 이제 10탄입니다. 이제. 파워팬티 입고 있네. 파워팬티 레이피어 사놨고. 나 레이피어 샀네. 쓰고 있네. 됐어. 모자랑 샌드. 모자랑 발이 몇 개 없네. 어, 득회 느낌도 살짝 나죠. 자, 10탄 갑니다. 10탄. 어, 오늘 엔딩을 10개를 보는 거야. 용사 30 10탄. 아하, 여신이 근데 춥지 않아 했던 게 팬티를 줘서. 팬티만 입어서. 아, 난 또 추운 지방으로 가는 줄 알았더만. 아, 파워팬티만 입고 있어서. 아름다운 마왕 밀레니아? 밀레니아 어디냐?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 인간들의 짓이냐? 잘도 밀레니아를 괴롭히다니. 인간 자식들. 알겠다 인간들아, 그렇게 나의 아름다운 마법을 보고 싶다면 보여주마 파멸의 죽음을. 아, 주문을. 용사섭씨 어쩌지? 저 사람 진짜로 화가 난 것 같다. 아무리 날아도 농담이 안 나와. 그가 있는 마왕성은 서쪽에 있는 숲속에 있어. 하지만 장난 아니게 강해 보여. 그냥 들어선다면 개죽음에 개박살이라고. 어떻게든 원활하게 끝내고 싶으니까 말을 찾아서 정보를 모아보자고. 키워드는 밀레니아야. 서쪽 숲에서 몬스터가 넘쳐나기 시작했어. 별난 사람들이 살고. 카리스마 가발. 어? 나 카리스마 가발 사고 싶어. 애니 보는 것 같아요. 숲에서는 그녀의 이름은 밀레니아. 보라색의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성에서는 남자가 날뛰기 시작해서. 글쎄, 연인이 납치됐다는데? 매일 우유 뭐야? 야, 이거 니 깐 거 아니냐? 매일 우유를 팔다니? 일단 나는 가발을 사야 하므로.
평소에도 농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신님. 아, 이 시간 아주 칼같이 들어오는. 오, 카리스마 있어, 여러분. 아, 보셨어요? 아, 멋있어졌어. 어? 앤서니, 앤서니. 나 앤서니야. 카리스마 있어. 가자. 이 모습이라면 밀레니아도 나한테 끔뻑 죽겠지. 아니? 네 이놈 누구냐 넌? 그런가? 세계의 멸망을 몇 번이고 방해한 발빠른 꼬마 녀석이 너였나? 저승길 선물로 알려주지. 내 이름은 누아르. 마력이 높은 이들에게 파멸의 주문을 알려줘서 망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 초망님을 부활하려는 것이다. 저승길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가지고 저승길로 가거라. 그건... 지금의 내 힘으론 이런 애송이도 못 이기는구나. 아름답기만 한 저 남자를 환하게 하려고 잡아왔지만 이 여자도 이제 쓸모없다. 평생 풀리지 않는 저주에 괴로워해라. 다음에 만날 때에는 각오해둬라. 용사 섭씨, 뭔가 따라오는걸? 저 박쥐인가? 요즘 박쥐는 말도 안 하보네. 저 이름은 밀레니아라고 합니다. 누아르라는 남자의 저주를 받아 박쥐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망성까지 데려가 주세요. 그 애를 데리고 가면 얘를 데리고 가면 그의 분노도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나 진짜 팬티만 입고 있잖아. 아, 얼마냐 기도하기 200골드 뭐 충분하지. 시간 좀 더 때우다가. 한 판만 더. 아, 완벽하지 뭐. 가자 이제. 마왕성에 가자. 어? 그 박쥐는 밀레니아인가? 알 수 있지. 나의 아름다운 눈동자라면 네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해도.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저주에 걸려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어. 너는 용사 섭인가? 내가 직접 누아르를 쫓아 밀레니아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지만 발빠른 니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말은 하지 않겠다. 쓰러뜨리고 와라. 밀레니아에 대해선 내게 맡겨라. 비록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저주 따윈 내가 풀어보겠다. 밀레니아가 박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머! 용사섭 좋은 걸 주지. 따라와라. 심쿵했어. 밀레니아 너무 서윗해서 심쿵했잖아. 퀘스트 완료. 이것은 탐내다. 좀 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모피코트. 우와, 모피코트를 손에 넣었다. 인간들 중에 밀레니아를 머리색만으로 괴롭히는 그런 놈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 같은 인간도 있었다니. 아, 밀레니아 말인가? 하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밀레니아의 마음속까지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부끄럽사와요. 용사섭, 약속해주지. 만약 네가 위기에 빠진다면 비록 얼마나 시간이 흘러있다 해도 반드시 너의 힘이 되어주지. 용사섭, 그때까지 안해영.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옷도 챙겨주고. 응? 용사 30답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 같지 않았어?
자기네 게임을 자기네가 꽤나 인물 성격이 특이했으니까 그가 주인공인 이야기도 재미있을지도. 어쩌면 인간과 망이 서로 돕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결국 배우를 찾았네. 누아르. 파멸의 주문을 뿌리고 다닌 건 그 녀석이었어. 누아르를 막지 못하는 한 세계의 평화는 오지 않아. 용사 30도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내일을 향해 석양을 향해 내치고. 드디어 10탄까지 엔딩을 모두 봤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나타낸 악마 흑막 누아르, 악의 흑막 누아르,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다. 녀석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마왕은 계속 생겨나 따스한 마음을 되찾은 아름다운 마왕과 밀레니아의 만남이 멀지 않았다. 용사섭 일행은 누아르의 행적을 쫓는 것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산적의 골짜기 편 기대해 주세요. 사람이 부러워? 어째서? 너에겐 이 슈퍼 키우미가 있는데. 슈퍼 키우미. 아 뭐야, 이제 여신이 작업까지 거네. 그들은 전생 연부인이구나. 나도 언젠가.